자, 지우. 그래서 해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계속 할 차례인데요. 자, 뭔가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라는 문제네요. 내 펜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예, 네, 틀린 부분. 좀, 뭐, 이거 전부 다 틀린 거 있어요. 전부 다 틀린 거 있으니까 틀린 부분 고쳐서 읽고 해석해 주세요. 그렇게 읽으면 돼. 월을 워즈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Was the movie very boring? 뜻은? 그 영화는 지루했었니? 오케이. 이게 무슨 시제 이거? 과거 시제. 아,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형이라고 봐도 돼요? 예.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B동사. 근데 여기에 boring을 bored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boring의 뜻은 정확한 뜻은 지루하게 하는이고요. bored의 뜻은 지루해 하는이에요. 이건 보통 사람이랑 같이 써요. ED형 어떤 시나 형용사랍니다. ED형 형용사하고 이거는 ING형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오케이, 이거 단어 할때 보어를 열심히 익혔을 거고, 보어의 뜻은 오케이. 자, 얘를 이런 게 붙었단 얘기는 이게 안 붙었을 때는 무슨 시란 얘기예요? 하다시란 얘기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뭐하고 뭐 지루하게 하는 중인 하고.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자, ED형 형용사라고 아까 했는데, ING형 형용사는 뭐뭐 하다란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달리다, run, 달리고 있는 중인. 그래서 ING 붙은 어떤 시 형용사는 그냥 뭐뭐 하다라는 말에 그대로 뭐뭐 하는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지우가 그것도 배웠죠. 불규칙 동사. 이 board는 bore의 두 번째 녀석이기도 하고요. bore의 3단변신은 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bore, board, bored 해서 두 번째 녀석하고 세 번째 녀석하고 똑같아요. 오케이, bore의 뜻이 아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형태라냐? 과거형이라 그러고요. 얘는 좀 어려운 말로는 과거 분사.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뭐 PP형이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었냐면,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라 했어요. 얘 뜻을 거꾸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하는 물건 입장에서, 지루하게 하다잖아, 이게. 지루하게 하다니까, 이건 지루하게 하는 것을 당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The book is boring 하면 이거 ing형이니까 이 뜻은 지루하게 하는이니까 지루하게 비동사랑 합쳐서 이 문장의 뜻이 무슨 뜻이 되느냐? 그 책은 지루하게 한다란 말이야. 그러면 The book is boring이면 I am 그 책을 읽은 나는 I am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가 당했단 말이야. 내가 책한테 책이 지루하게 만드는이니까 나는 그 책을 읽고 입장 밖에는 어떠시 지루하게 하는 걸 당했어. 내가 이 책이 지루해. 내가 이 책을 읽었어. 이 책은 어떤 책이라서 boring book이라서 나는 bored 당한 거야. 똑같은 예가 뭐가 있느냐? make의 3단변신도 배웠지 지우가. make의 3단변신은 made였지. 자, make의 뜻은 잘 알다시피 만들다야. 이건 do가 들어간 형태고, 얘는 did가 들어간 형태고, 여기까지는 내가 동사라고 얘기했어, 하다시라고. 그럼 얘는 과거형이니까 얘 뜻은 만들었다야. 근데 이 녀석은,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만들었어. 그럼 얘 입장에서, 얘는 나에 의해서 얘 뜻이 뭐가 되냐? 이런 뜻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ing형을 쓸 건지 ed형을 쓸 건지. 자, ed형은 보통 사람이랑 같이 써.
그 다음에 ing형은 보통 영화, 책 뭐 이런 것들이 지루한 뭐 지루한 영화 하고 싶으면 boring movie, 지루한 책 하고 싶으면 boring book, 지루한 연극 하고 싶으면 boring play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그 영화가 있잖아. 그럼 영화가 지루함을 느끼겠어? 지루하게 만들겠어? 그래서 여기는 ing 쓴 게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We are look for our bike now. 어, 틀린 곳이 하나도 없다? 바이크. 응? 바이크. 바이크를 어떻게 고쳐야, 아, 바이크를 바이크로 고쳐야 된다. We are looking for our bikes now. 아, we are looking for our bikes now. 그럼 이건 무슨 표현이야? 아, look for 단어 할 때 했을 텐데. 어, look for 의 뜻이. 뭐 look for는 무슨 뜻이고 look at은 무슨 뜻이다 하면서 다 가르쳤는데 하나도 모르네요. look like는 무슨 뜻이었어? 뭐뭐처럼. 뭐뭐 닮았다, 뭐뭐처럼 보인다였고. look at은 뭐고 look for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어. look for 찾아오시고요. 설명해놨으니까. 무슨 시제예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과 어울리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now도 보이네요. 계속해서 3번. We will go on a trip next year. 오케이, 무슨 뜻이고? 저는 갈 것이다, 여행을 내년에. 오케이,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goes 하면 왜 안 돼요? 원형이죠. 더즈가 들어있거나 이런 형태 안 된다 했습니다. 무슨 시제다? 미래 시제. 오케이, 그래서 4번? They cut the paper an hour ago. 오케이, 무슨 뜻이고? 들은 종이를 잘랐었다, 한 시간 전에. 자를 수 있다가 어디 있어 여기에? 잘랐었다. 잘랐었다.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 이 cut의 3단 변신은 뭐예요? cut인데 지금 있는 이 컷 셋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어느 녀석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얘는? 2번. 2번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 과거 시제죠. 이건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 이 대답 듣고 싶은 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n did they cut? When did they cut the paper? 그래서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다. 계속해서 5번은? I am not going to eat cake tomorrow. 무슨 뜻이에요? 나는 먹지 않을 계획이다. 케이크를 내일. 케이크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 미래 중에서도 막연한 뭐 할 테다예요?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Be going to 뒤에 장소가 나오느냐, Be going to 뒤에 지금처럼 하다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틀렸었고 맞았고 맞았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칼질이란 문장에게 6가지 질문을 던져서 그 덩어리별로 자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말과 달리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어떤 시차 주는 건데요. 누가? 내 아들. 어디서? 침대에서. 예, 하다시 덩어리네요. 잠을 잤다. 이거 딱 봐도 이제 1, 2, 3은 우리말을 보고 무슨 시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무슨 시제입니까? 첫 번째가요. 1번 그래. 과거죠? 그러면? My son slept on the bed. 오케이, 이렇게 하면 맞아요? 네. Sleep의 3단 변신? Sleep.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원래 my son이 만약에 이거 현재 시제로 바꾸면 나의 아들이 침대에서 잠을 잔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고,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My son sleep on the bed 하면 어디가 틀렸게? My son sleeps.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고?
지금 무슨 시제로 무슨 시제였는데 과거 시제였는데 무슨 시제 표현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럼 뭐 my son sleep on the bed예요? my son sleeps on the bed예요? 아니면 뭐 다른 거예요? sleep.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죠. my son sleep on the bed는 왜 틀렸어요? my son은 안 먹여봤자 희니까 하다시 안에 더스트. sleep 했듯이 잠자다고 그 잠을 자는 행위자가 무슨격 인칭대명사 주격 인칭대명사 he, she, it 중에 하나로 바꿨어서 누가 다를 구성하고 있다면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지 어떻게 sleep이 됩니까? 근데 과거 시제니까 my son slept on the bed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 언제? 무엇을? 자, 얘는 잘라줘야죠. 홈런을 쳤다라는 하다시는 없습니다. 잠을, 선생님, 여기서 왜 안 잘라줘요? 잠자다라는 하다시가 있으니까 여긴 잘라줄 필요가 없다고요. 홈런을 치다는 없습니다. 치다라는 하다시가 있을 뿐이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네. 해리가 쳤다? 해리 hit. What? A homerun. When? In the rest ga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리가 만약에 홈런을 뭐 지난 경기에서는 빼야 되겠네. 지난 경기에서 빼고 홈런을 친다 하고 싶으면 해리는 홈런을 칩니다 였으면 어떻게 표현했어야 돼요? 해리 hit a home run. 어디가 틀렸게?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 어? 히트의 뜻이 뭐예요? 시다. 그럼 무슨 시예요? 지금 내가 과거 시제에서 무슨 시제 표현으로 바꾸라고 한 거예요? 현재 시. 그러면 당연히 does가 들어가는 형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어? 무슨 해리 히트야? 해리 히트는 히트의 3단 변신. 몇 번째 히트야 지금 있는 건? 두 번째.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When did Harry hit a home run? 오케이. 계속해서 누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언제? 점심 식사 후에. 무엇을? 디저트를. 뭐 했다? 그거. 무슨 시제입니까 이거? 하고. 그래서? The children ate dessert after lunch. 오케이. ate 이렇게 씁니까? 응?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What did the children eat after lunch? What did the children eat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뭘 먹었니?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 있는 말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해라. 와 난리 났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시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 시제.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I won't bake cookies next week. 오케이. 뭘 보고 미래 시제인지 알 수 있어요? Next week. 오케이. 여기에 누가 다 만들어 놨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cookies 무엇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해석한 뭐예요? I won't bake cookies next week. 나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쿠키를 다음 주에. 오케이. 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답을 쓴 거예요? 어? 시제 배운 거 하나도 안 써먹습니까?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인바이트를 알맞게 여기에 뭐 현재 시제 아니면 과거 시제 과거 진행 뭐 단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넣어야 되고 끊어 있게 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무슨 시제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Sarah Okay.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요? 네. Okay. Invited라고 발음해야죠 그러면.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여기 ride를 안 맞게 집어넣으라고 그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OK.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무슨 시제 표현해야 돼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순의 뜻이 뭐예요? 곧 뭐뭐 한다예요. 곧 뭐뭐 할 것이다예요. 곧 뭐뭐 했었다예요. 곧 뭐뭐 할 것이다. 무슨 현재입니까? 현재는 곧 뭐뭐 할 거야. 금세 뭐뭐 할 거야. 미래 시제 표현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현하면 They are going to ride a bike soon.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자전거를 탈 계획이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대답이 Yes, he is trying to. 이렇게 해석하면 그는 요리하는 중이니 그랬더니 예, 그렇다. 그는 새우를 튀기는 중이다.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 이게 현재 시제입니까? 현재 진행형. 요리하다, 요리하는 중인지 물어봤고요. 튀기다, 튀기는 중이다 그러네요.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 이렇게 썼는데 맞나요, 이거? 아니요. 틀렸습니까? 그럼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Was Crystal at the department store?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아, 크리스탈이 백화점에 있니? 아, 있었니? 있었으면 Yes, she was. 없었으면 No, she wasn'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맞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David didn't take a work with his dog.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David는 산책하지 않았었다. 그의 개와 예,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없네요. 지금 써놓는다. 어? 뭐가 빠졌어요 지금? 문장에서 보니까 그동안 공부해서 알 건데 문장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다시 누가다를 할 때 다라고 어떤 식으로 비동사로 했는지 양념식으로 했는지 뭐 하다시로 했는지. 제일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란 말이야? 얘란 말 지금 누가 다 위에 David takes a walk with his dog은 무슨 시제야? 지금 위에 써 있는 시제는 현재 시제. 현재 시제죠.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이대로 마칠 수는 없고요. 뭘 하나 할 거냐 하면요. 이렇게 하고 조사해 올 거 조사해 오시고요. 대창에서 열기 다음에 저장. 오늘 왜 이렇게 인터넷이 느리지?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건데 뭐라고 쓸 것 같아? 제시형. 아이고 똑똑하네. 아 이제 쌤한테 좀 배웠다고 이제 눈치는 빨라졌다. 어? 이 시험지 맞나? 어? 이 시험지 아닌데? 뭐야 이거? 왜 엉뚱한 게 불려 나왔어? 아하. 이거 다운받은 거 맞잖아.
앞에서 했구나. 깜짝이야. 자,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조사해와야 될 거 있고요. 아 참, 그 전에 거 있었는지 잠깐 보고. 그 전에 조사해와 라인 음식기 한 거 몇 개 있네. 자, 그래서 진행형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 했는데요. 뭐하고 뭐가 있나요? 뭐뭐 할 것이다가 진행형입니까? 그러면 미래는 뭐해? 진행형 그 뭐뭐 하는 중이다. 어. 뭐뭐 하는 중이었다. 그래. 그랬어. 그거를 이름을 좀 붙여봐. 뭐.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두 가지가 있다. 현재 진행형은 이게 현재 진행형인지 과거 진행형인지 뭘 보고 알 수 있어? 언젠지를 보고 알 수 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이거 답은 이거 뭐였더라? 이거 답이 뭐였냐? 어, 원래 답이 뭐였더라? A typhoon was approaching us. 이건 그러면은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과거 시제야? 아, 다가온 중 과거 진행형. 뭘 보고 과거 진행형인지 알 수 있어? 뭘 보고 현재 진행형이 아닌 걸 알 수 있어? 다가오고 있었다. 왜 다가오고 있다가 아니고 왜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왜 해석하게 됐어? 누구 때문에? 여기 써있는 어? 어프로칭. 어프로칭 때문에? 그럼 어프로칭 때문에 이게 과거 진행형인 거야?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아, 무엇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다시 물어볼게. 뭘 보고 현재 진행형이고 뭘 보고 과거 진행형인지 알 수 있어? 그래, 진행형에는 비동사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다 시를 어떤 시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형 표현할 때는 비동사가 필요한데 그게 am, is, are면 현재고 현재 진행형이고 was, were면 과거 진행형이다. 에? 그 다음에 이건 뭘 틀렸지? 대답을 똑바로 해서. 아, 해석을 못했나요? 아닌데 해석은 위에 있는데. 그거 영어 틀렸으니까 영어로 다시 말하고 했는데 못 말해서.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녀는 지난주에 그림을 완성하지 않았다. 이 표현은? She didn't finish the painting last week. Was not finish 아니야? 응. 만약에 그녀가 완성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she wasn't finish로 한다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비동사면서 동시에 finish의 뜻이 뭐야? 끝마치다. 뭐 비동사면서 동시에 하다시도 막 쓰고 이러냐? 그런 건 없다고 누누이 얘기했다잉. 그래서 이거 무슨 시제인 거야? She didn't finish the painting last week는. 과거 시제가 됐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예, we was sing happy birthday to her가 틀려서 we are sing happy birthday to her 했는데 내가 뭐가 틀렸는지 생각 좀 해보라 그랬는데요. We are singing을 하든지 we 만약 we are singing 하면 이건 무슨 시제요? 현재 진행. 오케이, 과거 진행형으로 해야 할 상황이라면. We were singing. 예, 여기에 then이 있어 만약에. 그러면 we were singing이야, we are singing이야? We more happy birthday to her than이었다 진짜. 그러면 we were singing 해야 돼, we are singing 해야 돼? We are.
댄의 뜻이 뭐, 댄의 뜻 세 가지 한번 해볼까? 뭐였더라? 부들을. 아, 댐? 댄, 댄. 아, 댄. 여기 댐이 어떻게 들어가냐? 두 헐 댐이 어떻게 들어가냐? 댐이라니. 그때. 그렇다면, 그 다음. 그럼 we are singing happy birthday to her then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 We were singing. 그때면 이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요. 그럼 we are singing 하고 싶다면 then 대신에 뭐가 좋아? We are singing 해야 될 상황이라면? Now. Now 같은 게 들어가면 언제 진행형이 되는 거야? 현재 진행형. 이 되겠지, we are singing이니까. 룩4를 모르고 계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초록색은 이제 없애도 되겠고. 너 뭐냐?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시 시험 쳐서 저한테 주시기. 아,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요? 네.